그 안에 내용에 발전소 내용이 있죠. 거기 발전소 내용이 있죠. 아니 그 발전소라는 게 원전은 아니고 그럼 다른 발전소입니까? 원전은 아닌데 발전소는 맞다. 그러니까 원전은 아닌데 발전소는 있다. 이거네요, 그죠? 제가 그 문제는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됐을 때는 공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정부가 강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통일부 장관님. 네. 그 2018년 4.27 그 판문점 회담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 준 그 USB. 예,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만들었죠? 네. 그 안에 내용에 발전소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다 보셨습니까? 네, USB 봤습니다. 내용 다 보셨어요? 네. 거기 발전소 내용 있죠? 그 원전과 관련해서 없다는 것만 확인해드리고 나머지 내용과 관련해서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아니고 그럼 다른 발전소입니까? 그 문제는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은 아닌데 발전소는 맞다? 뭐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례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때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구두로 그것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겨줬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있다.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주셨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산자부에서 원전 파일을 원전 보고서를 만든 게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야당의 요구, 다수의 언론의 지적이었는데 정부가 여기서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면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더 이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공개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무슨 내용의 예민성 때문에 그 공개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 간의 그 회담 속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밝혀 나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과연 그 좋은 출발이고 적절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이해는 하지만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됐을 때는 공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정부가 강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게 하고 계시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제가 적어도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그을 때는 그만큼 그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북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이게 저희가 북에게 그 어떤 약점 잡혀가지고 그 뒤에 협상 과정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다고 저희가 그걸 아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원전은 아닌데 발전소는 있다 이거네요, 그죠? 하여간 뭐 그 전까지 확인해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죠.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